두 번째 발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덕 교수입니다. 네, 제가 그 2015년 2월 달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고 커피 5송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그 이후로 아마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또 토의도 했고 또한 그 정체에 관한 것도 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체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서 학교에서도 또 국가 자격증에 관한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그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과 그 활성화 그를 위한 향후 과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이 그 맞춤형 화장품의 그 판매업이라는 것이 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저희들이 이것을 많은 것을 고민을 했죠. 과연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든지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판매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그 소분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이 가장 큰 그 골격이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 확대를 보면은 그 2016년에 저 이때 보면은 고객의 피부에 대한 최적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 내에서 혼합된 판매하는 것을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구에 반영이 되었죠. 그때 그 저희들이 저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여기 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중반에 어떤 이제 기업체에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하려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보니까 이런 어떤 소분되어진 상태든지 또한 어떤 그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15년 2월에 이제 대통령이 보고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커피 이제 이것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16년도에 이런 맞춤형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18년도에는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내용물이나 원료에 대한 혼합이나 소분을 즉석에서 제공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에서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배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개정을 갖다가 작년에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 이후에 많은 것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 앞에서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여러 가지 제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외에도 LG생활건강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제, 향수에 관한 지금도 보면 일부 이제 향수를 갖다 브랜딩하는 이런 그 향수든지 분말 향이든지 이런 쪽에 지금도 이거 맞춤형 화장품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든지 그다음 기초 화장품에서도 열 종류 우리가 대부분의 기초 화장품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을 갖다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주의점.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그 당시 때 나온 그 이후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과 요 다음 장인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혼합이 되었을 때 유해 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없음. 우리 화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정된 원료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외선 유기 차단제에 의해서, 말고는 거의 이렇게 뭐 유해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뭐 각질에 있는 아화 제품이라든지 과일산 같은 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배합 한도 이상으로든지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pH의 문제든지 이렇게 되면 자극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티놀 같은 경우 혼합 시에 그 배합 한도 이상으로 이제 그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아니면 그 아하에 들어간 물질에다가 레티놀을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자극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 부작용,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요. 그 다음 선 제품의 혼합 시 그 배합 한도 이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계나 유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SPF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유기계와 무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자외선 SPF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합했을 때 그 SPF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발생의 원인 그 불 속의 실리콘 같은, 이 불 속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품보다는 3M의 그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산소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극 유무든지 이런 것이 또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산수, 우리가 탄산수 최근에 많이 이용하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든지, 그 다음에 피부 연화에 가진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발티 꼼치의 그 각질 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5% 이상의 피부에 만약에 적용했을 때는 그것은 또다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일으킬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원료에 대한 혼합 문제가 이게 굉장히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의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에는 원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천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는 주름이나 미백이나 어떤 원료를 좋아서 이런 것을 이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판매하는, 제조하는 사람들도 이어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부틴 원료를 갖다 혼합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것은 발생되어서 또 다른 자극을 유발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기능성 원료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그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제형성 OWW의 배합 문제, 저도 이걸 항상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합이 되었을 때 과연 여기서 제형이 달랐을 때는 더더욱 큰 문제가 납니다만은 제형이 같은 제형일지라도 이런 물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제형이 다른 상태에서 했을 때 점도의 변화든지 이것이 바로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게 되면 또 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향 혼합으로서 이제 알러지 발생 유무, 실질적으로 이런 그 향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덕용 형태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향이 들어간 제품을 또 향을 했을 때 향에 알러지든지 그 향 자체는 또 하나의 그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향이 했을 때 향에 대한 알러지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원료뿐만 아니라 제형에서도 큰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화장품 법상에는 우리가 보면 사용 금지 원료나 배합 한도 원료만 이게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는 제조자 그 책임자에서 사용이나 품질 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료에 대한 이런 원료에 대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원료 제조업자나 또는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관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법에 따라 등록되는 업체는 공급된 특정성을 혼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원료를 가능도 하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식약처에서도
우리 일반 그 화장품에도 이 원료에 대한 것의 관리가 굉장히 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원료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특히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저는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 화장품 판매자는 원료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필요가 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에 이런 어떤 중검성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혼합되었을 때든지 또 원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서 같은 원료를 갖다가 이게 혼합을 완성된 제품에서 원료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된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원료가 또 추가됐을 때는 이런 중금속이 그 배합 한도 이상으로 우리가 그 규정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이제 그 되어지고 그 두 상품 간의 혼합이 발생했을 때 방부제 초과든지 방부제 하락 문제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부제가 실제적으로 화장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부제 없이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잘못해서 알레르기 발생의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초과되었을 때 알레르기 문제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우리가 그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형 그 맞춤형 화장품 미래 전망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저기서 또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재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그 제 뒤에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제2 이제 뷰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자적인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을 저는 이제 굉장히 그하고 뒤에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쪽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분석 기반을 해서 개별 피부를 분석한 상품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에 대한 기반 저는 이런 쪽을 가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KBS 1라디오에 그 토요일 일요일 하는 2시에 그 박희준의 그 성공시대라는 제가 거기서 방송국에 가서 제가 이 IT 기술과 화장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가 화장품 회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화장품과 그 유전자 조합에 의하면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마크로젠 앞에서 아무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한국 화장품에서 더젠 바이오 제니크 같은 이런 쪽에서 이런 화장품 회사와 유전자 조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것이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유전자의 민간 업체에 허용되는 유전자의 검사 품목에 보면은 색소 침착이든지 탈모든지 피부 노화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측정이 되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뭘 맞춤 화장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면 유전자에 의한 이런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그 예를 들면 그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까지 한 2주 정도 DNA 분석을 해서 취약적인 그 개인 유전자 특성을 고려해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 제니크 같은 경우에서도 유전자 수집이든지 구강이든지 피부 라이프 스타일을 해서 이런 점프 조사를 해서 컨센트레이트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의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그 좀 비싸다는 것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 시스템이고 그 다음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그 사물인터넷을 통한 이런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쪽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IT 기술을 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과 지금은 우리가 IT 기술을 융복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대. 이것과 화장품을 잘 접목하면 우리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IT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영역의 어떤 그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저는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런 거만 그 AI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위한 맞춤형 지금도 일본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맞춤형 화장품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또 우려 이런 그 IT 기술도 그러고 유전자 그 기술도 그 정확한 피부 측정을 하더라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갖다가 개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에는. 그래서 이렇게 IT 기술을 그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이 보면 인공지능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그 안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이런 쪽의 그 분석을 이런 어떤 우리가 결국은 IT 기술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런 어떤 많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의 어떤 정확한 피부에 대한 그 진단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어떤 그 피부 상태를 갖다 정확히 측정을 해서 이런 그 코, 그 사람 피부에 맞는 코드의 화장품이든지 이런 쪽을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의 화장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그 제품들이 그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경쟁력과 활성화 과제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식약처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을 보면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나 배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 원료에 대한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보고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그 다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 고객의 니즈에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대충 이거 만들어주고 가격만 비싸게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확한 분석은 좋은데 그 정확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흉내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K-뷰티의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외국도 그러고 결국은 이런 쪽에 미래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 새로운 우리가 화장품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의 기반이 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하면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 시로 안 된다는 거죠. IT 기술 정확한 빅데이터든지 뭐든지 이것을 정확한 그것을 분석이 돼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그냥 대충 뭐 문진을 통해서 친다는 그거는 저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선행되어야 하고 과학적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과거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원료 하나를 쓰더라도 과학적인 그 데이터, 어떤 기작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도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인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큐퍼라는 그 제품을 보면은 빅데이터를 봐도 개인의 퍼스널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진단해주는 로봇 밀러가 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여러 가지 색상들을 조합해서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맞춤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할 거면 이 두 가지에 대한 IT 기술과 소비자의 인식이 잘만 되면 우리가 제2의 그 K-뷰티에 성장하는데 큰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시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